저 서울 본점으로 발령 어떻게 좀 안 돼요? 글쎄. 저 뉴욕 체이스 맨해튼 뱅크에서 일주일 근무했던 거 아시죠? 제가 체이스 맨해튼 신입사원 500명 중에 넘버 원. 1등한 사람이에요? 공주에서 이렇게 푼돈 만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. 저 같은 인재가 공주에서 썩고 있다는 건 대한은행의 막대한 손실 아닙니까? 에, 나 본실은 개코가. 공주가 어떻다고 그래? 어? 아, 잘난 놈들 전부 다 그 서울 가버리면 지방 어쩔 겨? 지방 경제가 심각하게 망해본다고. 그죠, 지점장님? 아우, 그럼요. 내가 그때 무슨 일 있어도 맨해튼에 그냥 남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죽는다고 난리 치시는 바람에. 아이고, 아야, 덕분에 너 점심 때마다 따스한 밥 먹고 얼마나 좋으냐. 사람은 그저 밥심이요, 밥심. 아, 하시죠, 지점장님. 잘 먹었습니다. 예예. 예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유, 오늘 물건이 아주 좋으네요. 아이고, 우리 집 물건이 좋지요. 장사는 잘 되시죠? 아이고, 장사는 무슨 아직 개시도 못했슈. 아, 그 대형마트가 가까이 들어와갖고 손님이 싹 다 끊겼슈. 아이고, 이거 아주 큰일이네요.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지점으로 찾아오세요. 아, 예. 네, 수고하시고요. 아, 예. 네. 아, 예. 코딱지만한 구멍가게 되고 뭐 볼 일 있다고 일일이 인사해요. 어젯밤에도 뭐 멧돼지 잡아주러 출동하셨다면서요? 그랬지. 1인 1구자씩 적금 영업도 했고. 농사지나 할머니, 할아버지들 적금 들어봤자 얼마나 된다고. 지점장님, 저 정말 서울 가서 큰돈 만지고 싶어요. 돈 좀 좀 보내주세요. 서보걸 씨, 자네는 돈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나? 그야 당연히 조폐공사죠. 그런 건 말고. 그럼 한국은행? 한국은행 무슨... 시중은행들인가? 그건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나? 맨하탄 500명 신입 중에 1등이라며. 몰라요. 돈이 은행에서 안 나오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데요? 저분들이야. 네? 저분들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진짜 돈이 태어난 곳이지.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. 그게 진짜 돈의 고향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. 자네가 말한 큰 돈이라는 것도 저렇게 작은 돈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고. 지점장님, 따님이랑 10분 이상 대화가 안 되죠? 그걸 어떻게 알았어?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. 요즘 누가 그런 교과서 같은 얘기를 10분 이상 듣고 앉았어요. 아니, 고래 진짜. 재미는 없어도 감동은 있지 않았나? 어? 그렇게 고루했어?